오늘도 아로비님들의 Q&A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웃음이 나네요. 이거 너무 좋은 컨텐츠라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질문들을 정말 탁탁 집어서 예리한 질문들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입꼬리 필러와 입꼬리 보톡스는 다르죠? 어떤 걸 해야 더 좋을까요? 입꼬리 필러를 하면 웃는 입술이 되는 거는 맞아요. 예, 맞고 입꼬리 보톡스를 해도 약간 아랫 입술이 웃어 보이는 것도 맞는데 근본적으로 웃는다는 건 뭐 그러니까 인상이 내가 좀 차갑고 조금 무뚝뚝하게 생기셨다는 분들께서 입꼬리 필러나 입꼬리 보톡스를 하러 이제 문의를 해주시는데 웃는다는 건 이래요. 우리가 웃는다고 해서 입술만 이렇게 휙 이렇게 웃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얼굴 전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입술만 웃는다고 웃는 게 무뚝뚝한 게 완전 반전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얼굴은 안 웃고 있는데 입만 쓱 웃고 있으면 누구예요? 조커죠? 그러니까 내가 무뚝뚝한 인상을 이거 입술 하나만으로 내가 반전시키겠다 완전 극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완전 좋은 생각 같진 않아요. 좋아요, 구독. 제가 잘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카메라 채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모델분들이 자꾸 나오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전체적으로는 잘 안 웃으시는 분인데 입술만 쓱 이렇게 좀 웃게 돼 있는 거를 볼 때마다 입술은 참 잘 됐는데 잘 됐는데 그게 잘 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내적인 면도 있잖아요. 조금 무뚝뚝한 것이 내면의 것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건 하나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해서 이 입술만 해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다만 입술을 해놓고 또 잘 웃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무뚝뚝한 얼굴에 입술하면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니고 입술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웃는 얼굴도 같이 가져가면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그걸 먼저 깔고 갈게요. 그 다음에 입꼬리 필러는 주로 윗입술이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약간 윗입술이 끼우 이렇게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입꼬리 보톡스는 아랫입술이 살짝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꼬리 보톡스가 양쪽 다 맞았을 때는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이제 어쩔 때 한쪽만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잘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겠지만 그럴 때 보면 아 역시 입꼬리 보톡스가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입꼬리 보톡스를 왜 하게 되느냐? 뭐 웃어 보이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뚝뚝한 얼굴이 입꼬리 보톡스나 이런 걸로 이렇게 뭐랄까 반전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이거 왜 하냐면 입꼬리가 나이 들수록 여기가 점점점 깊어지는 분들 있죠.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할 때 보통 할 때 저도 이제 보톡스를 맞아서 제가 흉내를 낼 수가 없게 됐네요. 저도 이게 좀 있거든요. 이건 되게 어렵네요. 입술을 전 진짜 안 되네요. 와 효과가 있긴 있네요. 자,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입술을 다물고 입을 웃으려고 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안 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선이 진해집니다. 여러분 다 한번 30대 이상이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입을 다물고 입꼬리를 이렇게 웃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는 진짜 잘 되네요. 입꼬리만 올라가는데 입꼬리만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가 이렇게 진해져요. 물론 조명빨도 있어서 그런데 조명 한번 끄고 해볼까요? 잘 안 돼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도 보톡스를 맞으면 이게 막 시범을 보일 수가 없어서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미간 맞은 지 오래돼서 미간은 시범 잘 보일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입꼬리를 맞는 이유는 입꼬리 보톡스를 맞는 이유는 이 선이 진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기개발 그래요. 자기개발 그 캠프 자기개발 수업 들어가 보면 입꼬리 올리고 웃으라고 얘기 잘하잖아요. 하고 그런데 그게 여기에만 딱 웃게만 할 수가 없고 여기 힘을 자꾸 주게 되거든요. 그걸 못하게 웃기는 되지만 이 선이 진해지지 않게 만든 게 입꼬리 보톡스고 마리오네트 주름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엄청 웃어지지 않으니까 안 웃는 얼굴을 막 웃게 만드는 건 아니니까 내가 무뚝뚝한 표정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좀 효과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았는데 웃는 얼굴이 안 되는데요. 웃어야 웃는 얼굴이 된다니까요. 이것만 이렇게 올라간다고 웃는 얼굴이 되지가 않아요. 이런 필러 보톡스는 이제 보조적인 것이고 웃는 얼굴, 네, 좋은 인상을 위해서는 웃는 얼굴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요. 인스타도 와주세요. 감사합니다.